궁금합니다. 심장과 뇌 빼고 다 로봇가 되거나. 하지만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최다니엘. 오늘의 주인공 최다니엘. 재수했죠? 깔끔한 매력의 댄디가 이에서 충무로의 기대주가 되어 돌아온 최다니엘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서. 선서.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자, 게릴라 데이트 출발! 출발합니다. 아, 네, 되게 쑥스럽네요. 처음 하는데. 야, 뭐 좀 약간 좀 어색하고 그러시죠? 최다니엘 본명이십니까? 예. 왠지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아, 고향이 어디시죠? 아, 저는 지금 서울. 아, 서울. 어디, 올해 나이가? 25. 25. 되게 노안이시네요. 1986년생. 안녕하세요. 아니 실례지만 따님. 아니, 남편이 좋습니까? 최다니엘 씨가 좋습니까? 최다니엘. 아,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니엘 씨 5초 동안만 쳐다볼 자, 수 여학생 있어요? 여학생 팬. 하나. 자, 바로 행동에 옮기죠. 적극적입니다. 강렬하게, 알겠습니다. 강렬하게 포옹을 요구하고요. 아, 휘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괴성까지. 얼굴이 빨개졌군요. 와, 매너남. 뭐예요? 내 마이크가 아니에요. 아, 군인 마이크? 마이크 커버를 떨어뜨린 최다니엘 씨.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다니엘!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 아주 예의가 바르죠? 영화를 찍으셨습니다. 네. 첫 주연작. 연애 문제에 있어서 첫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사랑을 이뤄주는 대행사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최다니엘 씨의 각종 매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아,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그 말로 알겠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글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미니홈피를 가봤는데요.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물, 공기, 인간, 그리고 설 수 있는 땅. 그만의 철학이 담겨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 전 사실 등단자를 몰라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다니엘 씨를 쟁취하고 싶다! 두 명만! 자, 어디선가 나타난 이 여성분! 자, 일단 이리 와봐. 남자 같은 목소리로 달려온 이유가 있다면? 최다니엘! 죽고 싶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니까! 목소리가 주체가 안 되나 봐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하늘만큼 너무 사랑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잠깐. 최다니엘을 향한 러브 퍼포먼스 하이! 큐! 네가 너무 예쁘잖아. 아, 역대 최강입니다. 기권하겠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1번 러브 포옹. 자, 승리의 포옹을 한 여성분. 접착제를 바른 듯 최다니엘 씨를 집에 데려가 기세해요. 경호. 내가 최다니엘을 포옹해야 하는 이유. 아담하고 귀엽잖아요. 누가? 누가? 아, 본인이 알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아이고, 자신 있게 하고 쑥스러운 거 봐요. 자,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몸을 던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만해! 자, 과연 승리자는? 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안 돼요! 지연아라고 불러주시면 뛰어온대요. 자, 이번에 포옹은 본인이 연출을 했습니다. 지연아! 아, 소원 성취한 날입니다, 이날. 일로세요. 자, 이제 굉장히 신난 4인조 여성분. Where are you from? 김동산이에요. 어, 저기. 주인공이 뒤에 갔는데. 뒤에.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자. 잘생겼으니까 일단 접촉 안고 보는 4인조 일본인 관광객. 아, 이 정도 열기 처음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땀이 많이 났습니다. 뭐 굉장히 더웠거든요. 시원해도 좀 들어갈까요? 시원한 대로?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많은 땀이 필요했던 팬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아, 좀 이래서 인기 많은 사람 싫어요. 원탄이 저는 좋겠네요. 아,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게 없었고 막상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단지를 보고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그래서 오디션을 붙었는데 광고 모델? 아니요, 그냥 뭐 연기 뭐 학원 뭐 이런 거 수강생을 모집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난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런 전단지는 써있기로는 뭐 막 뭐 거창하게 써있어요. 스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스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해서 내가 붙어있으니까 네. 나 스타 되겠지? 네. 난 다 있구나 이제 막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저는 몇 년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뭐. 아, 준비 과정이 길었다 그만큼. 뭐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명의 단역 연기자였습니다. 가장 달라진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더 커졌다는 거. 그때는 정말 오디션 볼 기회조차 없었고 지금은 오히려 작품을 제작하는 곳에서 저를 좀 원하기도 하고 해서 영양 캡슐 같은 게 나와서 그거 먹어서 에너지가 충전됐으면 좋겠어요. 아 귀찮아요 밥 드시는 게 일일이? 네, 좀 일 같아가지고 아주 엉뚱하죠? 엉뚱하시군요 진짜 약간 아니면 차라리 심장과 뇌 빼고 다 로봇가 되거나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이 이런 모습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매번 다른 모습에 놀랐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다니엘 씨를 검색하면은 안경 이식을 해주고 싶은 연예인이라고 나와요. 해에 따라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빛에 가려서 이렇게 그늘이질 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되게 불편해요 사실. 안경은 오히려 연기할 땐. 연기할 때는. 네.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네, 뭐 상관없어요. 와, 오 이게 더 멋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 그래, 아 저도 이게 더 편하네요. 시야도 잘 보이고. 눈 크죠? 눈도 크시고 되게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 남자답기도 하고 예. 근데 연결해야 되니까 다시 써서 그냥 내 외모는 그냥 내 외모. 뭔가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다. 예, 그냥 예, 그 자체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막 내가 막 돌멩이로 바꾸고 싶다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독특한 비유죠. 나중에 한 20년 후 되시면 최민수 씨처럼 인터뷰 그게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유가 되게 좋으신데요. 네, 그런가? 뭐, 농담이에요? 아, 좋지 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연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배우 재단일로서는.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다니엘 씨와 함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